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지는 유혹입니다. 금지가 왜 유혹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재미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악한 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운 말을 쓰고 나쁜 말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나쁜 말, 욕을 하게 됨을 힘이 느껴집니다. 욕을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들지 못합니다. 그 힘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미리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내가 금지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금지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몸이 당하게 되고 결국 뼈저린 후회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힘이 있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복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부자도 줄 수 없으면 가난한 자가 되어집니다. 가난해도 주는 사람이 결국 주님이 원하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몸이 아픕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 다리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몸에서 제일 약한 중심으로 보호하며 채워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절에 따라서 비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는 쉼을 갖습니다. 공동체나 잘나가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27절에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개 이상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내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나는 1 정도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9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열을 가지고 나서 열 다 내가 꿀꺽 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을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눔을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는 사해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처럼 흐르고 흘러 남을 섬기는 자로 생명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